먹다 남은 봉지 과자 보관법 알려드립니다. 일단 과자를 먹다 남기는 일이 잘 없기는 하지만 남겼을 때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펼쳐서 삼각형으로 접어줄 겁니다. 영상처럼 최대한 뾰족하게 접어주면 됩니다. 길이가 긴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요. 그 다음 봉지를 뒤집어 말아줍니다. 최대한 밀도 있게 말아줄수록 밀봉됩니다. 그 다음 다시 봉지를 뒤집어 보면 생겨난 삼각형을 뒤집어줍니다. 양쪽 모두 뒤집어주세요. 그러면 끝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집게 같은 도구 없이 생각보다 밀봉된 상태로 보관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자는 개봉하고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. 너무 배가 불러 먹지 못하거나 남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해 주세요.